저는 피루코카의 써니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금 후쿠오카 국내선에 왔는데요. 여기서부터 저희가 큐슈 여러 섬으로 갈 수 있는 비행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고토에 갈 겁니다. 저도 고토는 처음이라서요. 너무 기대되는데요. 그럼 한번 가보실까요? 고토는 후쿠오카 공항에서 비행기로 40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고토후쿠의 공항에는 택시와 버스 정류장도 있어서 교통편이 좋아 관광하시기에 편리합니다. 고토시에는 20개의 성당이 있고요. 그리고 그 성당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너무 예뻐요. 우와. 아, 결혼식 여기서 하고 싶네요. 아, 한국에는 지금 뭐 이런 벽돌로 된 성당이 잘 없죠? 아, 너무 예뻐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방문할 때는 매너를 잘 지켜주세요. 와, 바다. 어, 이거 너무 예쁜데요? 이게 다 여기 베이비크라는 카페인데요. 이 카페 주인이 이런 거 나무로 직접 이런 거 만들기도 한다더라고요. 올해 86살이신 할머니가 카페를 경영하고 계십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이상하게도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몸도 마음도 따뜻한 카페였습니다. 오세자키 등대는 일본의 등대 50선으로 뽑힌 유명한 등대입니다. 기암 절벽에 우뚝 솟은 등대의 풍경이 압권입니다. 고토는 동백 서식지로도 유명합니다. 동백과 등대가 조화를 이룬 매력적인 풍경은 고토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3대 우동 중 하나인 고토 우동을 드셔보실 수 있습니다. 또 고토의 전통 요리인 곰치 요리도 드셔보실 수 있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어요. 바삭한 느낌, 쫀득함과 바삭함과 부드러움이 함께 하는. 제가 생선튀김 되게 많이 먹어봤는데 정말 이런 느낌도 처음이네요. 이외에도 고토의 신선한 고등어 회를 재료로 한 오니사바 스시도 유명합니다. 오니사바 스시는 후쿠에 공항이나 후쿠에 부두에서 사실 수 있습니다. 타카하마 해수욕장에는 일본에서 제일 아름답다고 하는 모래사장이 있습니다. 우와, 너무 예뻐요. 우와, 진짜 이런 모래는 저 처음이에요. 너무 부드러워요. 해님도 딱 예쁘게 비춰지고 있네요. 아, 저를 위한 해님입니다, 오늘은. 아, 진짜 너무 재밌어서 나가기가 싫네요.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는 분위기 있는 게스트하우스입니다. 게스트하우스 우토주쿠입니다. 시츠레시마스. 고마워. 우토주쿠는 이불 가게를 고쳐서 만든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이불이 너무 푹신한 게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오, 푹신한데요? 아, 되게 깨끗하고 예쁘게 되어 있네요. 게스트하우스에는 와이파이도 됩니다. 우토주쿠는 인터넷으로도 예약이 가능합니다. 밤이 되면 동네 분들로 붐비는 바가 됩니다. 이날은 고토에서 만들어진 고구마 술을 마셨습니다. 다른 데에서 파는 일반 이제 시중에서 많이 파는 고구마 술보다 되게 달아요. 너무 맛있는데요. 고추는 물 안 섞은 걸로 해서 그대로 마시는데요. 언어의 장벽을 넘어 많은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 따뜻한 바였습니다. 고토는 바다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은 낚시터로도 유명합니다. 민박집 미야코에서 낚시 도구를 빌릴 수 있습니다. 가까운 바다에서 초보자도 간단하게 바다 낚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낚시하는 방법은 민박집 분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물고기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잡혀야 되는데. 와, 이렇게 조용하게 낚시하는 것도 괜찮네요. 여러 가지 생각을 잠기고. 예전에 강태공이 왜 낚시를 즐겼는지 알고 봤네요. 이게 낚시의 묘미인가 봐요. 아, 뭐가 잡혔는데요? 아, 한 마리는 떨어지고 한 마리만 지금 잡혔네. 이거 뭐. 기다리고 있네. 잠깐만 기다려. 잡아줄게. 조금만 기다려. 잡아줄게. 이번에는 검은색 고양이. 오! 아니야. 너 아니야. 제가 기다리고 있잖아. 제주야래. 아라카와는 고토에서 유명한 온천지대입니다. 버스 정류장 옆에 있는 족탕은 무료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 너무 좋아요. 완전 따뜻한 게, 근데 너무 뜨겁지도 않고 딱 좋아요. 고토이 소고기는 일본에서 최고급 일본 검은 소고기로도 유명합니다. 그 부드러운 육질과 가늘게 들어간 마블링이 특징적입니다. 와, 이게 말로 같았던 그 유명한 고토기입니다. 야, 이 두께 보세요. 와, 오, 이 소리 봐, 소리 봐. 길을 그린 거 보세요, 길을 그린 거. 우와. 고기가 썰리는데, 칼이 들어가는데, 사삭 하는. 너무 부드럽다. 그냥 녹아. 우와. 후쿠의 성은 일본에서 가장 최근에 지어진 성입니다. 문이나 돌담은 지금도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야, 너무 멋있는데요? 제가 여기 산책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소토노마는 쇼핑과 식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카페입니다. 오, 야채 같은 것도 팔고, 오, 계란이랑 이런 것도 파네요. 이야. 과자인가? 오, 이 가게 너무 재밌는데요? 이야, 예쁘게 너무 많네요.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어. 고토 쯔바키 산림코엔에는 약 275종, 3,000본의 동백이 심겨져 있습니다. 매년 2월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이게 고토시를 상징하는 동백이에요. 겉은 여기 흰색이고, 아는 빨간색이에요. 제가 본 동백들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고토의 상징이라고도 하는 화산 오니다케. 표고 315m, 전체가 억새로 뒤덮여 있어 하이킹 장소로도 좋습니다. 도중에는 쉴 수 있는 전망대가 있습니다. 오, 완전 잘 보여. 와, 완전 멋있다. 이야. 눈앞에 펼쳐진 바다를 보면서 먹는 밥은 정말 최고입니다. 다시 정상을 향해 걸었습니다. 오! 도착했습니다. 와! 거기에는 360도 확 트인 고토의 절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올라가본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특별한 감동이 있습니다. 아, 제가 고토에 와서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순간순간, 모든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많은 걸 보고, 많은 걸 체험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과 만나고.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예쁜 고토의 바닷물 색깔처럼 정말 아름다우신 분들이었어요. 혹시 이제 도시의 스트레스 또 힘들어하시는 분 계시면 조용히 쉴 곳을 찾는 분이 계시다면 이쪽에서 꼭 놀러와 주세요. 그렇지 않더라도 바다가 좋아서 멀리 가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후쿠오카에서 그냥 뭐 가볍게 올 수 있는 곳이니까요. 꼭 한번 놀러와 주세요.